오늘은 블렌더에서 그리스 펜슬로 매직 큐브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그 매직 큐브 공개하신 분이 정말 멋있게 잘 만들었는데 작업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제가 아주 쉽게 매직 큐브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매직 큐브는 그리스 펜슬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 펜슬은 2D 그림으로 3D상에서 그리는 요즘 블렌더에서 뜨고 있는 툴입니다. 저같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일러스트에서 일러스트 데이터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뭐 굳이 잘 그려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잘 활용만 하면 되겠죠. 블렌더에서는 일러스트에서 SVG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야지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내보낸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자 블렌더에서 임포트로 SVG를 임포트합니다. 보면 SVG가 있습니다. 방금 저장한 SVG. 자, 1번은 이런 겁니다. 항상 블렌더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키웠으면 올 트랜스폼 한번 해줍니다. 그냥 그리고 지오메트리의 오리진 값을 자 이렇게 옮겨줍니다. 다음에 두 번째 파일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스 펜슬을 잘할줄 모르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또뭐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 매직 큐브라는 거를 만드는 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대충 이렇게 갖다 놓고 오리진 오브젝트에 보시면 컨버터 그라스 펜슬 봄 커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라스 펜슬로 컨버팅이 됩니다. 여기 보면 그라스 펜슬 아이콘이 생성이 됐죠. 그라스 펜슬로 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셀렉션 모드를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블린하는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그냥 컬러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돼서 1번은 전체적인 거, 2번은 이 부분. 제가 지금 잘못 눌렀네요. 이건 레이어니까 삭제. 자, 머티리얼 부분에 머티리얼 추가를 해서 U 눌러주시고. 이 부분 어사인해서 필 눌러주시고 컬러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컬러 바뀝니다. 배경 컬러하고 비슷하게 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것도 마찬가지 컬러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그리스 펜슬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하나로만 하겠습니다.
일단 매직 큐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매직 큐브 안에 들어갈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스 펜슬에 눌러 보시면 레이어에 지금 GP 레이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CH라고 해서 만들어 주시고, 일단 캐릭터를 세워야 되니까 90도 돌려주시고, 마찬가지 오브젝트 어플라이해서 올 트랜스폼 한번 해줍니다. 숏컷을 켜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물려놓고 1번을 눌러서 프론트 화면에서 일단 여기서 레이어를 추가를 시킵니다. 레이어를 추가를 시켜서 프론트라고 적어줍니다. FR-ONG 프론트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내리고 자, 그리스 펜슬을 작업하기 위해서 컨트롤 탭을 눌러서 드로우 들어오에서 사각 박스 선택을 하시고 박스를 그려줍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엔터 쳐주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지금 레이어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 레이어는 잠가주시고 모드에서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서 Y축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생겼죠. 1번, 2번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2번 레이어도 마찬가지 색깔을 줘야 되기 때문에 Material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Assign 해주시고 New를 해서 Assign 해주시면 Fill 모드 작업하고 토크는 꺼버리시고요. 자, 원하는 컬러를 주듯이, 뭐 그라덴트를 주든지, 텍스처를 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시면 됩니다. 컬러는 아무거나 주셔도 됩니다. 헷갈리니까 초록색으로.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된 겁니다. 벌써. 매직 큐브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죠? 여기서 이제 박스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육면체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육면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 레이어에 다시 가서 프론트 만들었죠. 다시 이번에는 RIGHT 라이트를 쭉 만들어서 일단 오른쪽 눌러서 카피해서 옮기면 카피한 다음에 자, 패스트 레이어를 해줍니다. 패스트 레이어를 하는데 지금 라이트 해서 패스트 레이어 해줍니다. 그리고 액티브 해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있죠. 7번에서 마찬가지로 대충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 정확하게 하려면 그리드 스냅을 켜고 작업하시면 더 정확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레이어를 또 추가시킵니다. 레이어를 추가시켜서
마찬가지로 패스트 레이어를 해서 레이어 티브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그렇죠? 확인합니다. 이렇게 항상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시 또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마찬가지로 액티브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다시 또 추가를 해서 패스트 레이어 액티브 X축으로 90도 다시 또 레이어 추가합니다. 추가하고 패스트 레이어 똑같이 액티브 똑같이 그냥 계속 이렇게 육면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육면을 전체 다 만들었습니다. 육면을 다 만들었으면 이게 다된 겁니다. 여기서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을 다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자, 풀려있는 거 잠궈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매직 큐브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쉽죠? 자, 이제 이 매직 큐브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복사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매직 큐브가 완성이 된 겁니다. 쉽죠? 그냥 얘네들 다 켜주면 됩니다. 그냥 결론은 입체적인 거를 만들어서 화면 뷰포트에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뿐인 겁니다. 이펙트로 여기다가 이펙트를 하나 주면 좀더 사실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육면으로 계속 복사를 해주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다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코가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풀면 이게 다시 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프론트가 제일 아래쪽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위치, 이게 레이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이네. 애드 이펙트에 글로우나 라이트 같은 걸 주고 라이트를 선택해주면 오브젝트에 가셔서 아까 체크 푸른 것 다시 다 체크해주시면 그냥 매직 큐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직 큐브가 되는 겁니다. 옆에 가면 평면이죠. 이쪽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안쪽에 라인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냥 그라스 펜슬의 레이어에서 이 옵션들을 다 켜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잠궈주고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여러 가지 전 박스 육면체에 각각이 다른 장면들을 만들어서 박스를 만들어주면 매직 큐브가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라스 펜슬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매직 큐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